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오늘은 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짧지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주로 스타라고 하는 영화배우 되는 스타라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해서 또 그 자살을 보고 또 모방하는 자살도 생기고 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뭔 말, 한 말을 말하면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이상, 우리가 가인의 피를 받고 태어난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는, 세상으로 말로 하면 죽었다 깨도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마땅히 바라야되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살다 안 되면 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그의 귀에 속삭이게 하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죽어버려, 그럼 죽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인격적으로 참 성숙해졌고 예전보다 좀 철이 들어가고 예전보다 내 몸이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나를 많이 알아주고 10년 전보다 내가 훨씬 탁월한 사람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길을 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박영호라는 가수 겸 탤런트가 인기가 없어 죽었습니까? 그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그 장례식에 막 일본의 사람들이 날라오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여신 그 사건이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성찬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우리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에는 여러 가지 식사가 있잖아요. 주로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떤 일이 식사합니까? 기분 나쁜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을 때, 돌일 때, 또는 환갑일 때, 결혼 기념일 때, 생일 때, 또는 뭐가 잘될 때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사람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행하심에 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특한 식탁이고 신비한 식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죽음을 앞둔 한 분이, 목사님, 그동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서 그 같은데 목사님, 교회가 되면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고 좋습니다. 식사하면 하죠. 라고 했는데 날짜를 정하지 못한 채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식탁이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같이 하는 식탁에서 기분이 좋을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식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별을 위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식탁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영생의 삶을 사는 식탁이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삶이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의 식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조상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 먹었으나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희들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걸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할지라도 이 땅의 떡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만나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조상들이 죽었듯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땅의 것은 땅의 떡은 이 땅의 인생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는 뭐를 말하냐면 썩어질 양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썩어질 양식 때문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살맛 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고 수고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까? 그분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해도 그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유일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최고의 선물은 이 땅에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소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 감사하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11조를 떼어먹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다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썩을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이뤄갈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뤄갈 양식이 내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과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썩어질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썩어질 인생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읽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반복적으로 썩어질 양식과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몰려온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어질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오는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도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무리 속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함이 그분과의 신령한 교제고 기도가 그분과의 만남이고 기도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하고 썩어질 양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너 영원히 살지 못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신 만나를 먹었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셔서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의 떡이야.
그리고 진짜 영원히 사는 산 떡이 있어. 하늘의 떡이 있는데 하늘의 떡만이 생명을 주는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석가모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석가모니가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게 당당하게 너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느니라. 그리고 하늘에는 떡은 뭘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늘에 내려온 떡, 생명을 주는 떡, 참다운 삶을 살게 한 떡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양식을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만족함이 없고 항상 배고프고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의 양식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먹을수록 더 먹고 싶습니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에게 그래서 물질을 벌기에 시간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에게 당신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행복하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도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에게 당신이 그렇게 권력을 가져서 수십 년 동안 모든 걸 마음대로 하니 마음이 평안하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김정일 만나서 물어보세요. 독재자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권력 때문에 살 맛이 나냐고. 아닙니다. 권력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에게 아 당신은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쾌락을 즐기고 있으니 얼마나 살만 납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시기 바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즐기고 즐겨도 목마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동물처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어도 그 물질이 너희를 정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집을 주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직장을 주어도 좋은 만남을 주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놔두고 가야 될 것이고 소멸될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의 하늘의 떡 생명의 떡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 정말로 강건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8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번듯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만나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난 하늘에 내려온 삼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에 위한 내 살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몸은 떡이니까 뜯어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은 피니 내 피를 빨아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한번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냥 떡이면 떡이라고 말하지 왜 살과 피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주시고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우리가 당할 모독을 그분이 치욕과 고통을 그분이 당하시면서 찢기신 살과 피가 뭉쳐서 생명이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된 삶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떡과 잘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의 것들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 내 얼굴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죠. 내 피부가 이만하면 됐다. 내 나이 60이 이만하면 팽팽하지 그러신 분. 여러분 몸매에 이만한 몸매 괜찮다 생각해서 손 한번 만족하시고. 우리 다 불만은 저 있거든요. 그렇게 얼굴에 막 비싼 거 막 쳐바르고 막 머리에 갖다 막 훗가시 주고 눈가에 막 철조망 달리고 벨짓 다 하고 막 째고 붙이고 파고. 아,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지만 이거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냥 아이고 나 옆에 구경하는 막 시름 들어가 열심히 파셔 막 뜯어내시고 막 그것도 딱지 떨어질 때까지 세수도 안 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하니까 만족하시더냐고 내가 물어보게 다시 해보신 분.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시더냐고. 그렇게 하니까 밥 안 먹어도 살점만 하시더냐고. 아니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분이 찢기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초청할 때 단 하나의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난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도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아도 믿고 와서 조는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너희들이 목마르느냐 나의 사과 내 피를 마시라 너희 가운데 배고프느냐 내 생명떡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히 속에 초대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찾아 먹어라 내가 어디 있을게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된 주님을 찾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먹으라고 떡을 주는 거예요. 뭐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은 그러지 않지만 한국에서 이사 가면 뭐 합니까? 이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옆집에 다 돌리잖아요. 그리고 문들 제가 어제 이사 왔습니다. 이 떡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돈 준 줄도 없고 그러지만 그냥 주면 받아 먹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찾아라. 내가 어디 있게? 못 찾겠다 깨꼬리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떡을 먹으라고 문까지 두드려주시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 내려온 참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게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든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 주님이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잘 설명을 잘 못하세요. 못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렇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의 사건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걸 믿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냥 배고파서 오신 분 안 계시라고 봐요. 초대교회는 배고파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빵을 주거든요. 빵을 우리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원래는 초대교회는 그냥 얼마나 큰 빵을 해서 그런 빵을 뜯어서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 감리교에서 그렇게 행동을 그런 이식을 하는데 우리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뜯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왕창 뜯어버리면 다음 사람 먹을 게 없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배고프니까 막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먹지 말라, 성찬식 하기 전에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 생각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와서 떡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배고파서 떡 잡수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나에게 영생을 준 하나님의 사건을 믿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고 여러분 안에 영생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절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진다고 그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30분 지난 것 같아. 보면 3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면 난 5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어 눈떠보니까 3시간 지났는데 그것은 기도가 되어졌다 그러는 거야. 누가 기도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를 살게 하고 영생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삶이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분이 주시는 생각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입만 열면 남 욕하네. 남 욕하는 것도 괜찮아. 열받으면 욕할 수도 있죠. 근데 남 모르는 비리를 다 얘기, 혹시 알아? 그 사람이 이런 뭐 그런 얘기를 몰라 하세요. 누구냐고요? 있어. 1부에 한 명, 2부에 두 명 있어. 3부에 세 명.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 얘기를 몰라 하세요. 만나면 혹시 알아? 알아? 옛날 그 사람 이런 일, 그 얘기를 몰라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떡과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믿었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인해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지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뭘 말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그 문제를 대하는 나, 문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은 말할 게 없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람,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진 우리들이 문제 앞에 문제 속에 빠져버린 이유는 우리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갖고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잘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해. 나에게 잘한 사람은 안 취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절대 모른 채. 여러분, 떡과 잔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니까.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해해 주시고 누구든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복잡하다고요? 상대방이 날 아프게 했다고요? 오케이,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시는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가까이서 그 사람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지혜고 이것이 능력이네요. 이것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요만한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문제를 아무것도 다른 것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라, 누구든지 줄이건 나에게 와라, 그리고 먹고 마시고 영생하고 강건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살도록 도와주겠다고 초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빼앗겨도 버림받아도 쓰러지지 않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좌절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유혹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요셉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베레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우리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뉴스에 들었지만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미국 선교사가 네 가정, 선교사 부부와 아들, 딸이 있는데 타고 지나가는 그 자동차에 힌두교 광신자들이 달라들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가 차 안에서 아버지 선교사와 아들이 죽고 구사일생 엄마와 딸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선교사와 딸은 지금도 자기의 식구들을 죽였던 살인자가 사는 동네에 남아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증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나이 30에 30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을 잃은 한 집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저희가 무엇이건데 30년 동안 기르도록 섬기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으소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30에 죽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치욕적인 주물 다가시면서 우리를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사랑의 잔을 마셨습니다. 능력의 떡과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유하게,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 땅에 생명의 떡을 남기고 하셨던 주님, 오늘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능력, 주의 마음,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